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부모님이 정말 자녀에게 책장의 높이 같은 것까지도 섬세하게 다뤘던 집이라 아이방은 또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안방 공간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공간을 구성하는 게 네. 보통 가벽 형태예요. 근데 이번 아파트 현장도 좀 특이한 게 창문도 좀 느낌이 다르고 네. 또 이런 와치형 도어도 있는 것 같고 또 심지어 이제 아까 들어보니까 드레스룸 쪽에서 도어가 또 하나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일단 공간을 딱 와서 봤을 때 느껴지는 게 현관 옆쪽에 일단 이렇게 서랍장을 구성을 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센스 있는 거거든요. 실제 출입문을 여기 만들지 않고 이쪽에 만든다고 하면요 동선이 그냥 기역자 동선이 돼요. 근데 기역자 동선이 되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되기 때문에 수납을 뒤를 포기하게 되는데 아주 센스있게 여기 벽을 지금 대략 한 40cm에서 45cm 벽을 만들어주면서 일단 이쪽 뒤쪽 벽에다가 수납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간 거예요. 일반적으로 동선을 정리하겠다고 벽쪽 끝으로 모는 경우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한 단 정도 뺀다고 해서 한 발자국 또 안 되는 반발자국 정도의 차이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더 만드는 게 더 용이하다고 봤고요. 안쪽에 드레스룸을 만들면 옷을 넣거나 이불을 넣을 공간은 많은데 자잘한 수납들이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구간을 다 서랍으로 일부러 구성을 한 거고요. 아, 제가 또 이게 느낌이 좀 다르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아치로 여기를 만들었잖아요, 벽을. 네. 한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아치인데 또 바로 정면에 이 두 장만 거울로 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치가 벽에 부딪혀서 나오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가 실제 좀 이렇게 확장감이 확 있게 보여져요. 근데 이게 그냥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이 아치의 아치가 보이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도 좀 입체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보통 여기도 분명히 창이 제가 봤을 때 컸을 것 같거든요. 네네. 창이 지금 보면은 하부에는 고정창이 되고 네. 상부만 이렇게 오픈하는 형태로 구성이 됐어요. 네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도? 이제 디자인적인 목적도 있고요. 네. 실제로 안방에서 이렇게 드레스룸을 나누게 되면 네. 실제로 작은 창호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제 개폐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환기의 목적만 챙겨가고 나머지는 대칭적인 효과를 좀 주면 어떨까 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32평 아파트 안방 느낌이랑 많이 달랐던 게 일단 아치와 이런 선반 쪽에서 시선이 끌렸던 것도 있지만 정면이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방 문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샷이 그냥 딱 있잖아요, 두 자. 근데 그렇지 않게 딱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느낌이 뭔가 다른데 하는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안쪽에서 좀 재밌는 요소가 있다고 들었어요. 보통 이제 안쪽 이제 드레스룸으로 이제 형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저쪽부터 여기까지 대략 네다섯 자 정도 되는 엄청난 수납이 있는데 네. 더 재밌는 건 앞에 문이 있어요. 네. 저 문을 먼저 빨리 열어보고 싶은데 저쪽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쪽 공간을 보시면 세탁기를 이쪽으로 배치를 하게 되었는데 세탁기를 배치한 이유는 드레스룸과 연결되어 있어야 동선이 가장 짧고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세탁실 같은 경우에 또 문제가 되는 게 환기 문제인데 아까 주방에서 보셨던 창인데요. 이 창을 이제 세워서 시공을 해서 이렇게 환기가 가능하도록 또 배치를 해놨습니다. 반대쪽을 보시면 여기도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발코니 구간을 전체 다 대피실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구청에 확인해서 1.5m 공간에 대한 대피실만 필요하다고 확인을 받고 대피 공간은 1.5m만 확보하고 이쪽 세탁실은 실제 실내 컨디션과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쪽 드레스룸 구간에 보통 여기 서랍을 배치했을 때 이렇게 코너 구간이 손실되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경우에는 이 코너 구간까지 살려서 따로 장을 배치하였습니다. 네, 이번에 볼 공간은 이제 아이방인데요. 아까 거실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부모님이 정말 자녀에게 책장의 높이 같은 것까지도 섬세하게 다뤘던 집이라 아이방은 또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반적으로 주방 옆에 있는 방 사이즈 정도에 네. 확장이 된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마 책상은 추후에 여기 들어올 것 같고 저기 딱 봐도 침대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저희 뒤에는 장이 있는데 빛이 비쳐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명확하게 분홍색입니다. 내부 구성을 보자면 구성이 좀 희한하네요. 보통은 두 단인데 보통 저희가 가구를 네. 두 단으로 해서 하면 어른들은 사용할 수 편할 수 네. 있는데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반 아이 높이에서 옷을 걸 수 있게끔 한 거죠? 네네 맞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아이들 옷을 어른장에 걸잖아요? 그럼 이만큼 하고 밑에가 남아요, 이만큼이. 근데 지금 이거는 실제로 아이가 여기까지는 당연히 못 쓰겠지만 그렇죠. 아이 옷 높이에 맞게끔 해서 겨울옷 같은 경우 위에 넣어주고 밑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아이가 아마 키 높이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옆에는 그냥 딱 봐도 서랍 같은데
그렇죠. 여기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옷 같은 거 좀 넣어서 할 수 있는 기본 서랍으로 구성한 것 같고, 여기도 수납인데 여기 왜 생뚱맞게 이거 잘못 설계한 거 아니야 라고 할 텐데, 혹시나 여기를 나중에 아이들이 옷을 걸거나 할 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선반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 선반을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그냥 빼면 돼요. 얘하고 얘를 빼면 이 옷걸이를 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반의 용도로 쓰지만 때에 따라서 옷을 걸고 싶다 할 때는 요거 하나 빼서 옷을 걸 수도 있고, 옷이 긴 옷이다 하면 두 단을 빼서 쓸 수도 있어요. 아, 보면 거실도 그렇고 주방도 그렇고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제작 가구를 정말 섬세하게 디자인한 게 지금 느껴져요. 또 지금 여기도 벌써 심상치가 않아요. 침대인데 합은 누가 봐도 그냥 여기 딱 수납 공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쪽은 이제 침대 매트리스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쪽에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넣어드린 것 같고, 안쪽에는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아, 여기 보면 이제 깊이가 여기는 깊고 여기는 짧고 여기 깊은데, 당연히 여기 이제 뭐 철거 안 되는 내력벽 같은 거나 배관이 있었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게끔 하고 안쪽에서 디테일을 풀어줬네요. 장도 그냥 이렇게 지금 실제 밖에서 봤을 때는 도어가 두 개지만 이건 장을 세 개 짠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그래서 그 각 공간에 맞게끔 다. 왜냐면 실은 이렇게 하나 짜고 요렇게 하나 짜면은 보통 요 뒤에 깊이 있게 쓸 수 없게끔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여기대로 짧게 쓰고 여긴 깊게 쓰게 해주려고 장을 세 개 짠 거예요. 권수님 한번 같이 둘러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뭐 처음이라 어색한 부분도 있긴 했는데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디자인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둘러보니까 또 새로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디테일과 뭐 어떤 디자인의 표현이 잘 되는 부분을 막 본인이 설명할 때 옆에서 보면은 아, 이분의 눈빛이 막 이렇게 막 끌어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맞지만, 저희 디자이너들도 이제 이렇게 정말 자기가 본인의 에너지를 쏟아내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일반적인 다른 인테리어 콘텐츠랑 다르게 웃음건축의 이 아파트 인테리어 브랜드인 아파트컬처 영상을 보시면 좀 디테일하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 말은 저희가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좀 케어하면서 저희 소비자분들에게 웃음 가득한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시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